오른쪽 오른발 크로스. 예. 수비 맞고 굴절 강릉 시민이 멀리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좁은 지역 짧게 줘요. 계속해서 박스 모서리 부근 안쪽까지. 그대로 오른발 슈팅! 팀의 첫 번째 득점. 대전한국철도가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경기 초반에 정말 심상치 않았던 대전한국철도였는데 강영 선수가 이 짧게 썰어 들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감각적인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좁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패스를 만들어 나간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그 끝은 강영웅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여기서 핫스페이스 쪽에서 강릉 시민 선수들이 너무나도 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었어요. 네, 고유정이 일단은 수비를 잘 끌고 갔고요. 네. 와, 저렇게 좁은 지역에서 아웃프런트 슈팅까지. 그렇죠. 강영웅이 오늘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데요. 자, 그리고 딱딱 잘 태클을 들어와요. 네. 다시 한번 높은 지역 열렸는데요. 가운데 일단 접어넣고요. 자, 여기서 때립니다. 1-1 강릉시민 축구단. 와, 지금은 슈팅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바로 또 오른발로 접어놓으면서 또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성공시키고 있는 최시훈 선수입니다. 네, 후반전 많은 교체 카드 그리고 중원에서의 활발함, 결국에는 최시훈이 팀의 그 패배를 막는 동점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서 완전하게 이 오른발로 열어놓고 가까운 쪽 구석을 노렸거든요. 아무리 또 우재명 골키퍼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오게 되는 거는 막기가 쉽지가 않죠. 네,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다이빙을 뛰어봤지만 막아낼 수 없었고요. 길게 때려봤습니다. 볼 잡아놓고요. 좋은데요. 슈팅! 굴절! 골! 2-1 강릉시민 축구단 기어코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프라인 바깥쪽에서 한 번의 프리킥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세컨볼 터치가 워낙에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 입장으로서는 수비를 대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앞쪽에서 클리어링이 되지 않았고요. 네. 반박자 빠른 슈팅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만 앞쪽에서의 동료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또 역동작까지 천하의 우재명을 네. 뚫어냈습니다. 아, 오늘 경기 정말 팀을 여러 번 구해냈